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 정부가 새롭게 그 미국 취업 비자 요건을 상당히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이민가의 정만석 미국 이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미국 정부가 취업 비자 요건을 상당히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이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이죠. 10월 6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제 연방 정부가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 연봉 기준과 합의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이 그날 이제 기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새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은, 신청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탈락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규정이 아마 굉장히 큰 어떤 파급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바뀌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봉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이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봉 5만 불 정도 줬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6만 불, 7만 불 정도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이제 그동안에 대학 합의나 이제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 세 규정 하에서는 이제 전문 직종의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경력만으로는 이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파견근무가 되어 있어요. 파견근무. 그래서 이제 파견근무 같은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대폭 임금 규정을 올리려고 그게 이제 잔인한 얘기죠. 할까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이민 정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자국민 보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연봉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꺼려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미국 현지 근로자나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 자국민 보호하고 미국 고용인 채용하고 같이 이제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규정이 시행이 된다면은 신규 전문직 취업비자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존에 취업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자 유효기간은 3년인데 갱신을 할 경우 이 새로운 규정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5억 원을 주고 1월 10일 옛날 외국인 채용자를 단순히 이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6만 불, 7만 불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호연이 초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그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10월 8일 날 연방 관보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유예기간이 요거는 6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소송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국방부에서 새 규정을 이제 발표한 직후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 등그 H1B, 그러니까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죠. 비자 수요가 많은 대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금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그 취업비자 강화 요건이 다른 어떤 이민이나 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왜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한 곳을 막으면 한 곳이 올라오죠. 이게 이제 풍선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민법에도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미국
그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신청해서 막 탈락시키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E2비자라고 해서 소액 투자 비자예요. 네. 그래서 소액 투자 비자 쪽으로 이 수요가 좀 몰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용 취업인과 그 투자인 쪽에도 아마 이 수요가 조금은 몰리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미국 취업 비자 강화 요건에 대해서 정만석 미국 이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